그래서 민준이는 E에 4호. 뭐 어떤 내용 배웠어요? 누구네 가족이 나옵니까? 로빈네 가족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맞습니까? 뭐 로빈의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누가 누구와 가족 구성원에는 누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뿐만 아니고 애완동물도 있죠.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 선생님이 지금 시험 친거 보니까 스펠링 틀린 게왜 이렇게 많아요? 스펠링 이쪽에 앉아야죠. 스펠링 연습이 안돼 있네요. 자, 그래서 로빈의 가족에는 7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그다음에 로빈의 가족에는 이란 말은 어떤 질문, 6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입니까? 이게 어떤이라고 물었더니 로빈의 가족에는 이럽니까? 6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어떤, 왜. 지호야, 시험지 안 내? 아직 시험 덜 쳤어? 아, 시험 치고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 6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이라고 물었더니, 로빈의 가족에는 이렇게 합니까? 누구? 이랬더니, 로빈의 가족에는 이랍니까? 어디 7명의 사람들이 있대? 어디? 어디에 7명의 사람들이 있다?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내야, 넨. 어디 7명이 있다? 로빈의 가족에 7명이 있대요. 자, 그래서 이 표현, 로빈의 가족에 7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라고요? 맞아. 비슷하게 맞아서 또 맞진 않지만, 완전 맞진 않지만, 뭐라고요? 들어볼까요?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뭐래요? 자, 그래서 스펠링 불러보세요. 그래서 민준이 쓰기 연습 좀더 하고 다시 오세요. 됐습니까?